카드 두 장을 배달시킵니다. 짜잔. 각인데. 필요한 카드 다 나왔다. 제거만 해도 되겠는데? 물음표 많이 가야겠다. 덱 파워 완성됐다. 물음표 많이 갈 거니까 이거 피해받아도 되겠지? 체력 너무 없는데 방금 우산 걸을 걸 그랬다. 파괴도 괜찮지 않았을까? 힘이 2밖에 안 올라. 이러면 한 개 바로 하잖아 그냥. 먹음까지. 여기서 몸풀기. 그 다음 먹음 강화할까? 스킬 포션 타락. 저담, 징끈. 저담은 필요하죠. 몸풀 한돌 같이 잡으려면. 아, 나 독포션 들고 왔더니 이 정도면 괜찮다. 베스트는 아니어도. 부메랑 칼날 100년 퍼즐. 아씨 강화할걸. 체력 40인데 엘리트 잡을까? 근데 여기서 괜히 깝치다가 한계 돌파 강화 타이밍 놓치는 것보다는 체력 아끼는 게 낫겠지. 흘려보내기. 조용히 하세요. 그럼 이제 한계 돌파 강화할 수 있지. 사실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계 돌파 강화하는 것보다 오우야 딜카드 강화하는 게 더 도움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꿍. 꿍.
잔혹성 쓸까? 지옥불? 지금은 지옥불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연타 부칼이 더 세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불로 싹다 지우고 한돌 빨리 돌리게? 무감각 지옥불? 퍼즐 지옥불도 괜찮긴 할것 같은데. 근데 퍼즐 타이밍 아니면은 부칼 연타 이런 게더 세서 몸풀기도 있고. 재물 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재물 전투 장비, 아니 전투 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베스트인데. 에반데 어두운 피, 피 관리하자. 제거가 좀 중요해 보이니까 제거부터 일단 여기 한 장, 여기 두 장. 이게 몸풀기가 안 나오네. 어서오세요. 잔혹성을 넣을 게 아니었나? 살 분노 절단. 분노도 괜찮긴 한데. 근손실 막아주는 기념품. 이거 있으면은 연기하기 훨씬 편한데. 두장 제거가 더 빠르려나? 계산해보자. 몸풀 한도라면은 4 남잖아. 태엽장치, 아니 이제 몸풀 한도라면은 4 남지. 요걸로 근손실 막아주면은 8 남지. 그러면 두배 빨라지네, 속도가. 근데 이번엔 근소실 못 막았다. 와, 피우상, 나이스. 차가운 바람이 방 전체에 손을 돌리칩니다. 당신의 황금 우상은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씨, 광을하니. 광을하니 거기서 왜 나와? 뺨식물. 잠깐만요. 몽둥이. 망할.
체력 다 날라갔네. 사방각 나온다. 병풀기. 오리아르콘까지 나왔다. 뭘 막아야 되지? 큰 손실을 막는 게 낫지 않나? 어서오세요. 여기서는 피 좀 많이 채워갈 수 있겠다. 들어오고 라지 마라. 기다려라. 한계 돌파하고 온다. 아, 기다리라고. 꽁. 아, 서순했네, 방금. 결과가 좋으니까 됐어. 소돌 안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신각 보다가 사신 볼 뻔했네.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못 쓰겠지? 아니 근데 바리. 전투 체면 없는 게 좀 큰데. 아니 지금은 당연히 못 샀는데 나중에 후반에 이게 필요할까 그거죠. 파인 곡물들. 필요 없겠지? 사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왔다. 호로록. 불조약이다. 그럼 이제 보스 잡고 코스튬을 뽑으면 되겠네.
172. 260킬 달콤하구만. 어둠의 포옹까지 넣으면은 불조약 드로우가 더 빠르겠네. 형상은 약간 좀 지금 덱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포 넣는 게 빠를까 안 넣는 게 빠를까. 전투 체면 나오면 어퍼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도류는 찾긴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도류 있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연기 틸도 안 되는 거. 초커 괜찮겠지? 초커 핑핑이 가스롭구만. 상점 가서 제거 열심히 하고. 사실 쓰면 돼요.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도류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진화 안 나오나? 저거 전에는 저런 판정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씨, 화상 그거 더럽게 넣네. 윙부츠. 펜타그래프다. 아까 발이 먹었으면 여기서 차고 집을 수도 있었겠지. 펜타그래프 살까?
근데 보스전은 사실 따갑도 될 건데. 알력은 파워 카드가 없어요. 상점 타면서 재건을 해야겠다. 아니 이마 왜 이렇게 세냐? 야 이도류. 피포션은 한참 아끼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거 지금 쓸 필요 있나? 나중에 한 심장 요즘 가서 쓸 생각입니다. 스테로이드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뒤지기 전에 쓰겠죠. 닥치 진화. 진화 필요하겠지. 북한이 안 나오네. 와우. 손도 깔까? 때려놓고 다음 턴에 이제 사신으로. 나서 갚으면 된다. 이제 난관도 쓸수 있고 무적도 쓸수 있어. 진화가 들어왔으니까 난관이 들어오기까지 보니까 더 좋겠지. 와, 저금통 떴다. 세상에. 저금통 피우상. 근데 맵이 별로 없는데. 야, 다 끝났잖아, 근데. 저기서 저금통 깨야 되잖아. 아, 굳이 안 깨도 되는데 깨는 게더 낫잖아. 진화 난관 두개 강화해야 되는데. 그냥 몇 골 더 이득인 걸로. 아, 내 진화 30 빠진다.
아씨. 실수할 뻔했다. 그럼 이제 몸풀 한 돌 몇 번 하고. 아이 편안하구만. 난관 강화. 병폭풍까지 준다고? 야 근데 병폭치는 딱인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병폭치는 좋은 거 아님? 부상 제거는 좀 힘들란가. 아씨. 아니 48층에서 이거 나오지 말라고. 아니 야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진화했으니까 이렇게 올려도 되지. 여기서 피포션 빠질란가요? 나이스. 제발 안 죽지? 아우 달팽이 극혐. 야 뭐 달팽이 색 뭘 봐. 달팽이가 이제 약화거는 패턴이 뜨면은 저렇게 매콤해지죠. 달팽이 빨아먹었다. 난관 맨 밑에 있는 거다. 역겹네. 응? 사신 두 장 써야 돼? 아닌가? 한 돌 사신하면 되는구나. 허비 얘네들 미쳤나봐. 너무 쎄. 어서오세요.
스타일 불치병 1총 직발 직구이타로 심장끌 만원 승전일당 보너스 1000원 가실 불치병 1총 직발요? 안해 뭔 소리 하나 했더니 전함 강호가 제일 낫겠다. 광란 못 채우지. 요거는 야쿠푸셜이 제일 낫겠는데. 야, 이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포션 먹자. 에라이씨 그지 같은 거. 이 도료가 아까 떠서 진짜 다행이다. 징끈? 징끈 있으면 더 빠르겠네. 내 난관 극복. 대충 클리어가 이구만. 부상 너무 많다. 기사 회생 도와줘요. 이게 기사 회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 이거 90딜인데 어떻게 막지?
난관 극복을 뽑았어야 했나? 에반데. 약화 포션을 아낄까? 약화 포션 아껴도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난관 쓰면 안 되겠다. 왜 괜히 공을 올려서 저백두성이를 남긴 것이지? 아, 인공물 들어왔다. 일단 사신 한 장 더 있으니까. 어서오세요. 난관 극복 안 나오면 못 막는 거 아니야? 이도류 강타 강타? 살아날 구멍은 있구만. 심접색. 이게 90대미. 아니 심장 겁나 세네. 아니면 아까 방어도 포션을 남겨놨어야 했나? 와, 하이랜더 광속. 오예. 이것은 아이언 클레드인가 블라디미르인가?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